네, 안녕하세요. 강한섭의 지식 마스터 클래스 제 3강입니다. 12월 21일 동짓날의 첫 방송 제 1강 오리엔테이션 보셨죠? 그리고 제 2강 본격적인 강의, 첫 번째 강의도 보셨습니다. 그렇죠? 조금 저기 흥미를 느끼셨으니까 제 3강에 오신 거죠. 제 3강에 오셨는데, 그래서 저기 그 제 1강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왜 지식이냐, 그렇죠? 왜 지식 마스터 클래스냐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 2강에서는 지식 마스터 클래스 60강을 12월 21일 동지부터 60강이니까 60일 연속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두 달이 흐르면 2월 말입니다. 그렇죠? 2월 초가 입춘이니까, 입춘이니까 2월 말 되면은 뭐냐면은 우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서 흐르기 시작할 때, 창문에 수증기가 낄 때, 이 정도의 이제 시적 표현으로 했습니다. 60강인데 이 지식 마스터 클래스의 시간은 이제 최초의 인간의 예술 작품, 예술 표현인 저기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게 이제 3만 년 됐고요. 3만 년. 고고 사학자들의 방사능, 동위 원소를 해가지고 이제 추출이 된 3만 년 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그죠? 2020년에 세계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의 세상에 됐다. 게다가 뭐, 그죠?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끝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OTT는 이제 점점 세계를 영화로 바꿀 거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했는데, 자, 이제 저 화면 보여주시면, 잠깐 더 좀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문제라고 쓰세요. 문제라고. 저기 저같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저기 쓰세요. 항상 저기 맨 저기 왼쪽에다가 문제라고 쓰시라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다가 해결이랑 쓰세요. 해결이라고. 인간의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획득하는 역사예요. 다른 역사가 아니라. 그런데 뭐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이성 간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문제 투성이다. 근데 그거를 저기 하나로 저기 요약하시라고. 하나로 요약해서 저기 그리면은 이거지 뭐, 지난번에. 그렇죠? 여기 보여주셔야 돼. 여기 이거밖에 더 있어요? 자연은 무한대로 크고 나는 너무 작다. 이것만이 문제요. 이것만이 문제지 뭐. 딴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저 문제 해결력 쓴 다음에는 문제를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림을. 지식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미지 하나를 계속 이어붙여서 가장 완전한 형식, 가장 아름다운 형식, 폼을 만드는 게 지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게 뭐야? 문제의 그림을 그리셨잖아? 이거 이외의 문제가 어디 있어? 그쵸? 해결은 뭐야? 해결은? 해결은 뭐 저기 넷플릭스의 플랫폼에 올라갈 영화를 제작하거나 연출하거나 출연하거나 거기에 저 기술 스텝으로 참여하면은 해결되는 거지 뭐. 그쵸? 달러와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잖아. 괜히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또뭐 저기 넷플릭스에는 대부분 저기 대중 영화, 오락 영화다. 나는 아트 작가다. 그런 식으로 위선 떨지 말라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응? 그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좋은 영화 많던데 뭔 소리야. 그쵸? 지난 주말에 저기 또 저기 그 새로 저기 그 LG 올레드 TV 응? 이건 공중파 방송이 아니니까 나는 막 저기 그 응? 기업 이름을 얘기합니다. 올레드 TV가 좋잖아. 샀더니 55인치 샀거든. 그것도 최고 비싼 거 샀어. 에이 그냥 10년에 한번 사는 거니까 최고 비싼 거 사자 했더니 리모컨 줬더니 그쵸? 왼쪽에 버튼이 있는데 넷플릭스 오른쪽에 아마존 있어. 그래서 저게 아마존을 눌러봤어. 눌러봤더니 바로 아마존의 이미지 플랫폼이 뛰어. 그랬더니 뭐 놀라운 저기 2020년에 예? 놀라운 영화들이 저기 올라와 있던데. 베스트 오브 더 나이트라는 영화 봤어요? 그 밤의 베스트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1950년대 어? 미국의 한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 타운에서 벌어지는 얘기 공포 SF 복잡한 있던데 타임이란 영화 봤어요? 지금 저기 영미권의 비평가들이 뽑는 베스트 10 영화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라가는데 한 흑인 어머니의 20년에 걸친 투쟁 다큐. 다큐. 근데 홈무비와, 또 이제, 그죠?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에 남편과 같이 살았던 때, 흑인 부부야. 근데 흑인 저기 블랙 라이브스 매터잖아. 그죠? BLM이잖아. 근데 어떤 사고로 오해해서 감옥에 갇혔어. 행복했던 시절들은 홈무비로 찍었어. 응?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투쟁한 얘기는 이제, 그쵸? 프로페셔널 카메라로 찍었어. 그게 막다 올라가 있던데. 그쵸?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에 올라가는 영화를 만들거나 출연하거나 기술 스텝을 하거나 뭐, 배고프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쵸? 나는 작가 그래서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뭐야, 소위. 이런 회사들이 뭡니까? 실리콘밸리의, 그쵸? 플랫폼 기업이잖아. 그래서 아예 저게 뭐야? 그 용어가 있잖아. FAANG, 팬기업. 페이스북, 그쵸? 넷플릭스, 또 N은 뭐더라? 자꾸 얘기하는데. 저, 그쵸? 뭐 구글이 지고, 애플. 알겠죠? FAANG구나. 하나는 애플, 아마존이죠. 네, 이거 맞았네. 그 회사에 취직하면 생존이 되는 거잖아. 그것도 폼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 우리 공부 왜 해? 저기 뭐야. 그렇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지금도 노량진 가서 저기 구급 공무원이라도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의 강한사업의 지식 메스터 클래스를 들으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저기 플랫폼 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요. 10분이에요? 어?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신 다음에 저기 A4 용지에 그린 거를 계속 그리고 수정하고 고치고 내던지고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난 저기 지식이 없구나. 절망하고 어느 해 겨울에는 저기 그냥 음악이나 듣고 소설책 읽고 아 나는 도저히 도대체 뭐 저기 이 플랫폼 기업들의 알고리즘 이거 나 수학은 저기 몰라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또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가서 또 플라톤에 대해서 보고 또 플라톤보다 더 오래 살았던 저기 그쵸? 고대 저기 그리스의 철학자 뭐 이런 사람들 고대 원자론자들을 자꾸 봐요. 근데 어떤 때는 좀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더 절망에 빠져. 그러기를 반복하는데 몇 년을 하면 되느냐? 강한섭은 몇 년을 했냐? 몇 년을 했냐면은, 이런 도표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건 20년. 근데 구체적으로, 아, 이게 저기, 그, 인간의 동서양의 구분 없이 겹쳐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채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세부적으로 그린 거는 10년.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는 10년만 한 분야에서 저기 계속 일하면, 응? 만약에 영화에 관심 있으면 영화를 10년 동안 보고, 10년 동안 시나리오 쓰고, 10년 동안 아무튼, 응? 돌아다니면 아무도 안 나눠주지만,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강한섭은 저 10년 동안 했어. 쟤는 꾸준하구나.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기 뭐야. 아, 이 얘기는 저기 하지 말고 이제 더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세요. 화살표를 이렇게. 그렇죠? 나는 저기 영화를 전공자거든, 영화 전공. 저기 영화에 대해서 1900 내가 대학 7, 8학번인데 그 78년 요맘때 겨울에 처음으로 저기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때 뭐 했냐면 어줍지 않게 잘 몰랐는데 영화 사회학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저기 히틀러의 프로파간다 필름에 대해서 영화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인 응? 선전의 효과를 주느냐 그거를 했어. 그걸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저기 1978년, 79년이 그때 내 나이 만으로 딱 20살인데 최초로 영화에 매료당한 거, 아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한 거는 저기 그 중학교 2학년 때 1972년 종로 2가 지금 파고다 극장 지금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요새 모이지도 못하시겠구나. 그저 뒤에 거기 무슨 저기 저 요새 명화 극장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원래 그 헐리우드 극장인데 헐리우드 극장에서 칼 드라이어 미국 저 작가의 아메리카의 비극을 영화한 그렇죠? A Place in the Sun, 응? A Place in the Sun. 몽고메리 크리프트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는 영화인데 중학교 2학년 14살. 봤는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 눈에 매료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저기 정말 이쁜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라. 왜냐하면 20세기 최고의 미녀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였거든. 그죠? 아 그래서 저기 72년부터 한 6년 7년 했더니 최초의 글이 나와서 얼마 안 되지만 고려를 받고. 고를 받고 글을 썼다. 그쵸? 그래서 나는 저기 완전히 저 영화에 미친 놈이야.
나는 영화에 미쳤으니까 영화 비평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야겠다 이거. 예? 현재까지 강의 잘 되고 있습니다. 강의 잘 되고 있다. 영화 비평.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세상이 영화가 됐잖아. 그렇죠? 세상이 영화가 됐잖아. 세상이 영화가 되자 우리 저기 라스트 필름 스쿨의 카테고리 중에 영화 정치학 있잖아. 그렇죠? 세상이 영화가 되자 정치도 영화가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기 대한민국 정치계에 시나리오 용어들이 극작의 용어들이 유행어잖아. 그래서 스토리. 그렇죠? 시나리오. 시나리오 하나 보여드릴게. 이거 누가 얘기했죠? 그렇죠. 어느 당의 저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곧 떠오를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맞춰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아저씨는, 수염 기른 아저씨는 계속 영화의 또 용어인 프레임을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최근에 만든 게 뭐더라? 그렇죠. 이상한 거 만들었습니다. 정치 얘기 들어가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을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다면은 항상 이게 문제야. 빨간 거좀 저기 주실래? 여기 이거 지우면 되잖아. 지우면. 예? 이런 거를 왜 저게 비싸게 만들어서 좀 오래 사용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렇죠? 지우면 되잖아. 야,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 복받은 삶이구나.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 매료돼서 영화에 미쳐서 72년부터 했더니 그쵸? 세기를 전환하니까 야, 재기랄이 아니지. 이렇게 말이 이러네. 선생님. 그쵸? 그냥 비평이야. 내가 전공하는 비평의 세상이 됐어. 그쵸? 비평의 세상이 됐어. 내가 저기 뭐야 저 비평을 제일 잘 알아. 그렇죠? 잘 아는데 자 지금 벌써 응? 잘 아는데 요 다음은 뭐냐? 이게 자연인데 자연이죠? 그렇죠? 요거를 리얼리티라고 해라. 이제 저 복습은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Road to the reality. 근데 저기 한국에서 번역이 실체에 이르는 길. 틀렸습니다. 그렇죠? 실체는 어디 나온다고? 자연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고정할 수 있는 실체. 이게 실체라고. 그렇죠? 고정할 수 없는 흐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강하섭의 지식 마스터 클래스 이외의 방법으로는 3만 20년의 인간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리얼리티는 뭐와 뭐로 저기에 구성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그냥 쓰기만 하겠습니다. 버추얼리티와 프라스모 액추얼리티. 응? 액추얼리티. 이거는 뭐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인 리얼리티. 그래도 번역할 수 없지만 실제로 번역하자고 그랬죠.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액츄얼리티는 뭐야? 실현된 실제.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자, 서양 사람만 저 호모사피엔스인 거, 제기를 저기 동양은 역사가 더욱 길지. 특히 이 동북아시아의 그쵸 한자 문명은 훨씬 더 길지. 아, 미국은 무슨 나라 생긴 지 200년 좀 지났는데. 그쵸? 서기 1000년대에는 저기 세계 주요 도시가 전부 다 아시아에 있었어요. 파리, 런던도 아주 저기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았다고. 동양이 훨씬이죠. 근데 동양도 다 알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이라고 그랬죠. 코끼리상. 그렇죠? 액츄얼리티는 뭐야? 시시각각 변하는
이건 서로상이죠. 그렇죠? 서로상. 동양학은 저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문장 하나로 얘기했어요. 재상, 비상. 재는 뭐냐면 모든. 모든 상이 비, 아닐 비자. 상이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 그렇잖아. 재상, 비상. 응? 그 이에 저게 좀 따라오는데. 그렇죠?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적인. 근데 왜 동양의 지식 이론을 안 하냐? 지난번 얘기한 대로 저기 지식을 저기 세분해서 수로 증명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어. 동양은 뭐 저기 그렇죠? 그냥 재상 비상으로 끝나는 거야. 재상 비상으로. 재상 비상으로. 자,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라고요? 이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야. 아이디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걸 페노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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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건 이데아. 이거는 현상. 현상은 수시각각 변하죠. 1년 365일 시시각각 변하잖아. 저 한겨울에 접어들었잖아. 그렇죠? 이데아라는 건 하늘의 원리. 안 변하지. 하늘이 변하는 것도 그랬어. 별자리가 변한다. 그거 말고 뭐 별자리 움직이는 하늘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어? 근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이데아론? 플라토. 플라토. 플라토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론은 theory of idea.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뭐, 이데아가 뭐야? 이데아가 form이야. 위키피디아 찾아봐봐. 플라토 찾아보면 theory of idea, theory of form이 같다고 돼 있다고. form. 근데 폼을 또 번역을 못하네, 이런 거를. 그렇죠? 플라톤의 형식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뭐라고 번역해? 형상 이론. 형상 이론이라고 나온 철학책, 뭐 저기 정치학 책, 아무튼 모든 책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독자를 대혼란에 빠뜨립니다. 형상이 아닙니다. 덮으세요. 덮고 그냥 저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어? 때가 되면은 이제 저기, 아, 이게 형식이라는 게 뭐라는 걸 알아요. 형식이라는 게. 근데 오늘은 내가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저기 더 하겠는데, 여기까지 비춰줘요. 어? 비춰줘요. 깜짝 놀래기를 하겠는데, 자, 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저기, 뭐야, 그 20세기, 거의 20세기 말까지 그냥 이거였어. 그래서, 그, 저기, 화이트 헤드. 그, 저기, 할아버지 보여줬잖아요. 그죠? 백두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서양 철학은, 서유럽 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풋노트다. 풋노트. 각주의 역사다. 왜? 해석하는 역사다. 그쵸? 이론론이니, 이론론이니 하면서. 해석하는 역사다. 그런데, 21세기, 금세기가 시작되면서 이거를 숫자로, 통계로, 확률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어?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면 댓글 다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데아를 P. 가로 열고 H. 이거는 뭐라 썼을까요? 힌트 드리자면은 이거는 히든, 감춰져 있는 P는 뭐겠어요? 통계, 확률이니까 probability. 그러면 이것도 여기 확률을 썼겠죠?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visible, 보이는 V로 썼을 거예요. V로. 불어에서.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그냥 저기 이 얘기만 해야겠다. 또 복잡하면은
아, 이거는 저기 내 영역이 아닌가벼 하면서 또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셔서 또 저기, 그쵸? 응. 감독들도 나 상업영화 감독이야 그러면서 상업영화들 저기 시리즈물이나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면 나중에 저기 벌 받습니다. 응? 여기 또 이제 이거 내는 게 있는데 그냥 이것만 할게. 이래가지고 조건부 확률. 응?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21세기에. 어려워? 응? 어려워? 그래서 이거 그냥 영어로만 쓸게요. conditional probability. probability. B 맞죠? V 아니죠? 맞을 거예요. probability. 알겠어요? 자, 그런데 또 충격적인, 또저 우리의 저 대한민국의 지식 수준을 또 고발하겠습니다. 고발하겠는데, 결국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현상이니까. 현상이잖아. 근데 이거 하늘을 움직이는 원리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우주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인간의 지식이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야. 뭐, 그냥 눈에 보면 되지, 뭐. 결국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D 뭐야? D? Unknown이야, Unknown. 그쵸? The Unknown. Known, 알려져 있는. Unknown, 알려있지 않는. 미지의 것. 그쵸? 미지의 것이야, 미지의 것. 이 미지의 것을 저기 찾아 나서는 거야, 미지의 것을. 또안 나오는데. 미지의 것을. 아, 미안해. 이거 치세요. 미지의 것. 그쵸? 이 미지잖아, 미지. 자, 그러면은,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 역사 3만 20년이라는 거는, 전부 다, the unknown을 추적하는 거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야. 내가 60년을 산다면, 60년 동안, the unknown을, 내가 뭐한 날에도 관심 있잖아. 나는 영화를 좋아했다고. 누구는 연극 좋아하잖아. 누구는 수학 잘하잖아. 어? 누구는 밤하늘에 별 저기 보는 거 좋아하잖아. 내 10살 난 딸은 비틀즈 노래를 좋아한다고. 음악을 통해서 The Unknown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서양의 A급 책들은 전부 다 The Unknown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In Pursuit of the Unknown. 미지의 것을 추적하면서. 그쵸? 미지의 것을 추적한다. In Pursuit of the Unknown. 부제는 뭐냐면 17 equation that changed the world. 세계를 바꾼 17가지 equation 방정식. 응? 그리고 이 카바의 저기 그림은 뭐야? 이게 17개 방정식이야. 이게 17개 방정식. 이 방정식에는 뭐 그렇죠? 뉴턴의 방정식, 내가 좋아하는 맥스웰과 볼츠만의 방정식, 그쵸? 뭐 여러 가지 방정식, 심지어 마지막은 나는 또 돈도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 앤 숄즈라고 파생상품의 위험도를 계산하는 방정식도 있어. 17가지야. 그런데 여기 주목하세요. 어떤 도형이야? 원이잖아. 서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세 개잖아. 그렇죠? 이게 세 개잖아. 그세 개가 19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 저기 한국 사람들 부지런해서 또 저기 번역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목이 바뀌어서 부제를 저기 본 제목으로 써서 세계를 바꾼 열입구 방주시. 오케이. 그러더라도. 근데 그림은 어디 갔어? 그림은. 원은 어디 갔어? 그리고 웬 놈이 저 보잘것없는 사과야? 아마도 뉴턴의 그 사과의 알레고리 같은데, 뉴턴의 사과는 사실이 아니야. 후세에 만들어진 얘기 같다 그러잖아? 근데 아무튼,
어디 갔어? In pursuit of the unknown은 없잖아. The unknown이라는 게 없잖아. 참 이상하죠. The unknown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 지식이 뭔지에 대해서 한국 사람, 우리의 동포들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야.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응?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 리얼리티도 모르고 리얼리티와 서브스탠스, 실체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죠? 그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플라톤은 그야말로 서유럽 철학사, 세계를 지배한 서유럽 철학사의 그 이후에, 그쵸? 그 이후에, BC 500이니까, 2500년 동안에 서유럽에, 그리고 또 다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그쵸? 한국의 철학자들까지, 플라톤의 Theory of Idea가 뭔가에 대해서 풋노트 단 것 뿐이라고. 그런데 저기, 플라톤의 저기, Theory of Form을 번역 못 하잖아. 이게 무슨 형상의 형식이지.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아,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초기부터 이러니. 그리고 이 이후에 뭐, 열일까지 방정식을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기 알겠어. 이 그림 너무 멋있지 않아? 근데 저는 뭐, 아, 미안한데. 저 사과님은 왜 나오신 거야? 이 출판사에, 저 번역된 출판사의 사장님과 디자이너와 또 이 책을 아, 또 죄송한데, 저기 우리 김지선 저 번역가인데, 번역은 수준급이에요. 다만 번역가는 이걸 가지고 그래도 1년은 씨름했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떤 때는 감탄하고, 어떤 때는 이걸 한국말로 뭘로 해야 될까 망설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걸 아셨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대화가 안 된 거 아니야. 그 엉뚱한 책을 낳은 거 아니야. 어? 우리 또 저기 뭐야, 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님은 또 뭐야? 어느 부분을 읽어도 풍성하게 잘 차려진 솜씨 좋은 요리 같다. 디 언노운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 삼강은 그냥 디 언노운입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어?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저기 그 실현되지 않은, 액츄얼리티 되지 않은, 액츄얼라이즈 되지 않는 우주의 자연의 잠재적 실제를 저기 표현하는 거야, expression. 근데 지금 뭘로? 자, 여기 하나만 하고 상담 끝내겠습니다. 자, 테오리아. 테오리란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런데 테오리아가 현대 와서 영어 단어 theory가 된 겁니다. theory. 자, 저기 요것만 하는데, 나는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영화 이론을 가르치다가 알았어요. 여기 영화 이론이 있어요. 영화 이론. 나는 저기 그, 우리 졸업학년, 우리 내가 가르친 영화과 졸업학년에 1학기에는 영화 이론 가르치고, 2학기에는 영화 비평을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정말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플라톤의 이론을 형상론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선생님 만나면은 몰라. 모르는데 나도 몰랐어. 나 영화 이론에 미친 사람이거든, 정말로. 나 화장실에서도 저기 이론의 컨셉 이런 책을 읽어. 나 미쳤는데 나이 쉬운이 돼서야 겨우 비평이 응용 이론이라는 걸 알았어.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 영화 비평을 한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안 다음부터 1학기에는 이론 1학기 했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론이죠? 이게 이론이죠? 예? 그런데 원래 이 띠오리는 떼오리아라는 말이 현대에 와서 변형한 거야. 근데 이 테오리아가 놀랍게도 뭐야? 이게 보다야, 보다.
보다. 근데 뭘로 보냐? 정신의 눈으로. 그래서 이걸 심안이라고 그러죠. 심안. 마음의 눈. 그렇죠? 응. 띠오리라는 건 뭐야? 이건 이제 육안이야. 육체의 눈.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심안이 되는 거는. 심안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뭐, 띠오는 거. 그렇죠? 심플, 명확, 명증입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다세요. 상관 여기까지입니다.